제3 한강교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진 데는 이때 진짜 디스코 열풍을 제대로 불러일으켰잖아요. 제3 한강교가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디스코리듬의 최초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 그리고 처음 가사가 오늘 이제 손승연 양께서 불러주신 가사였는데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갔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느냐. 근데 제 생각에도 그건 좀 심한데요. 아니 그게 뭐가 사.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고 행복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그렇게 바꿨어요. 그랬는데 그게 제가 계속해서 찜찜하고 가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가사를 다시 해서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흡족해요. 좋은데 또 하나 속상한 게 있어요. 뭐요? 제3한강교가 한남대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를? 강물은 흘러갑니다. 한남대교 아 맛이 안 살아요. 맛이 안 살아요. 손승연 씨가 아주 화려하게 무대를 꾸몄는데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뻐 죽겠어. 너무 잘해서. 예, 그렇게 저도 느껴졌습니다. 네.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